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센입니다. 성공에 관해서 다들 뭐 말들이 많죠. 성공에 대한 영상을 제가 뭐 계속 올릴 건데, 성공하는 방법들. 근데 어떤 뭐 댓글로는 도대체 성공이 뭐냐, 선생님이 생각하는. 약간 그 댓글을 보면서 약간 좀 불쾌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약간 비꼬은 것 같은 느낌을 왠지 받았어요. 자, 성공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한 달에 1억씩 넘게 벌고 더 많이 벌고 수십억씩 벌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러면 뭐 남들이 인정하겠죠. 제가 확실하게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성공이란 내가 내 일을 할 때 남과 다르게 완전히 내 일에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되고, 그래서 시간 왜곡 현상까지 느끼면서 완전 내 일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남다른 퍼포먼스를 내가 보여줄 때 사람들이 나한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되어주고, 당신이 보여주시는 그 어떤 현상, 어떤 스킬일 수도 있죠. 그런 걸로 내가 너무나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되고 삶의 환희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당신이 태어나주셔서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동이고 행복하고, 그래서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성공을 정말로 28살 때부터는 했던 것 같아요. 첫해 2004년도 기숙학원에 수업 만들어서 학생들을 엄청나게 성적 높이고, 성적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저의 제자라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저한테 한 말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저는 평범한 서울대생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전 선생님이 태어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이제 20대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최근에 뭐 그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또 이미 뭐 성인이신 분들이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실 때가 또 많은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동이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태어나길 잘했다, 뭐 제가 스스로 뭐 태어난 건 아니지만서도 너무 사는 게 행복하다, 기쁘다,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그런 걸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런 성공을 계속 자신의 분야에서 더 완전히 심취해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되면서 일을 하고, 남들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존재가 돼서 남들한테 그렇게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의 분야에서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럼 세상 어떤 것도 부러울 것 없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 뭐 돈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 존재라면 억대 정도 들어오는 거는 너무나 너무나 당연하고 더 당연합니다. 그걸 또 20대부터 할 수 있다면 저처럼 20대부터 그렇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신이 지금 그 대신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삶의 어떤 지금까지 습관이랄까, 좋지 않은 습관 이런 거 싹 다 없앨 수 있고, 환경도 싹 다 바꿔서 완전히 뭔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분야에서 말이죠. 작은 분야도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심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 놓고 오직 그것만 하는 시간을 진짜 뭐 최소 뭐 6개월, 뭐 1년 정도 하실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죠, 젊은이들보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젊었을 때 20대 안에 다 성공하는 그런 것을, 모든 걸 다 갖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걸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서운하다, 이런 식의 어떤 댓글 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든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좀 더 어려우니까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강력하게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자, 제가 어떤 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건지를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공을 젊었을 때부터 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뭐 저의 스승님에 대한 어떤 존경, 그리고 예우, 어떤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더 힘내시고, 네, 다음 영상 때 또 뵐게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